오늘 특히 전모련 회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국 못생긴 사람들 연합회 전모련입니다. 저희는 현재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저희같이 못생긴 사람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지구는 많이 아픕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이는 잘생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속담에서도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희는 뭐 얼굴이 미우니까 떡 하나 더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떡 하나 더 먹겠습니다. 저희 전모전 회원들에게는 떡을 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모전 회원들에게는 떡을 줍니다. 당당하게 먹겠습니다. 오늘 오신 전모전 회원들에게도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얼굴이 아작났다 하시는 분들은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아작났습니까? 사실 저희 전모련 회원들은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앞에 앉았는데 대가리가 크면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에 떡 드시기 보는 너, 뒤에 보는 너. 숨기려고 해도 뒤에 보는 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야 잠깐만, 내 동생이야? 자, 다음은 우리 양백차 회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직 말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동지 여러분, 저에게도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누나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 두 분이 저희를 이렇게 보더니만 야야야 저기 남자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앞담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누나가 저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배차 굉장히 매력 있고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누나한테 누나 하며 다가갔는데 그 누나가 아이씨 육수 붓잖아 누나야 누나가 더 나빴어 누나가 더 나빴다고 울지 마십시오 우주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육수 부단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양배차처럼 저희 전모전 회원들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앱케어 플러스라는 서비스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제도는 핸드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액정이 박살나면 소정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지금 얼굴이 고장나고 박살났습니다. 정부는 저희에게 얼굴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얼굴을 고치고 싶습니다. 우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도가 문자가 왔습니까? 얼굴 케어 서비스에 가입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쌍꺼풀 수술을 해준답니다. 쌍꺼풀. 저도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 착합니다. 됐습니까? 저는 쌍꺼풀 수술과 모발 이식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더 박살 났나 봅니다. 예. 저도 오긴 뭐 가입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신 수술. 배차요 리퍼 봤습니까? 자, 다음은 김철민 회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문의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니엘 씨입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귀엽게 생기시고 또 복근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의상 저희 전문의 회원이 입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전남 완도지부장
김용명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래? 네, 네. 늙어서 왜 저래? 나이 많아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뒷머리 사천모 씹은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오늘 스타워즈 스타일에 나올 것 같은 사람 봐야 봐! 봐야 봐! 김용명 씨? 예, 예.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저 무기 소지 안 했는데요? 네 얼굴이 무기야! 오늘부로 3년 만에 코빅 방청객 여러분들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얼굴 노출로 인하여 저희 전모전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모전 회원 몇몇 분들은 마스크를 알아서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얼굴 노출하는 게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전모전 회원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모전 회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스크를 써야겠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용기가 가상합니다. 전모전 28기입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 적용하십시오. 잠깐만, 옆에 여자친구야? 조조. 뭐가 웃깁니까? 너는 둘이 같이 쓰십니다. 둘이 같이 씁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 한 주 동안 우리 전모전 회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양배차 회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지 여러분.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오케이 좋아요. 동지 여러분,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양배차 얼마 전에 혼자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 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두 여성분이 오셔서 여기가 우리 자리인 것 같아, 내가 복도 쪽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너가 안쪽에 가서 앉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네가 안쪽에 가서 앉아 라면서 둘이서 엄청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민망한 나머지 제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서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여성이 이겨서 아싸 복도자리! 라고 얘기를 했고 한 여성분은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저기요 저 서서 갈 테니까 입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비행기에 무슨 입석 있어! 앉기 싫으면 앉기 싫다고 얘기를 하던가, 이게 무슨 KTX야! 우와! 이렇게 우리 전모전 회원들은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도 저희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맞습니다. 아무도 안 앉습니다. 왜 잘생긴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옆에는 앉고 우리 옆에는 앉지 않는 겁니까? 예, 노약자석, 임산부석이 있듯이 비행기에서 저희 전모전 전용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코노미 클래식에 비전 이코노미 석 좌석에 자리를 창 쪽을 보게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희 혼자 외롭게 창가 쪽만 보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창가에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일은 없습니다. 저희 전모련 회원만 창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리에게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개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김철민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문여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이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펜타곤입니다. 참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습니다. 펜타곤의 홍석 씨, 이 의상 저희 전문위원 회원이 입었던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천남 벌교 지부장 김용명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찌질이 버전이 그래 버전이 머리 황달 나가서 빛나리 겨드랑이 펼쳐져서 빛나리 방금 왜 저러지? 뭐, 아니 나 왜 맨날 이런 거만 시키냐 이 새끼들. 이거 그만 시키자. 전모련 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자, 회장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거울을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온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 후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쓰라! 정말 우리가 원했던 딱 두 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후보 1층에도 두어 명 있습니다. 자, 용기를 갖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은 왜 안 일어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본인 얼굴을 왜 과대평가하고 있습니까? 앉아계신 여러분들 일어서 있는 사람 3초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예상을 뒤엎고 날 가리키는 건지 얘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 둘이 탈락하고 이분이 회장이 됐습니다. 우와! 아, 축하드립니다. 전모련 회장님 이쪽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모련 회장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저희 가서 징을 칩니다. 저희 가서 최고 좋은 자리 미키 강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미키 강수 일어나! 자리 비켜줘 우리 회장한테! 너 여기서 봐! 자리 바꿔! 수업이 끝나면 징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핸드폰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하면서 코빅!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저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배차 평회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 정말 억울합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저희 쪽으로 한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굴만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개그맨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 저희 작가는 아,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얼굴보다는 아이디어나 개인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배차는 야! 내가 얼굴로만 웃긴 사람인 줄 알아? 나 아이디어 있고 계획이 있어. 야! 너 봐봐. 너 계획이 야! 야! 배로 안 맞을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니 이걸 왜 어떻게 당신은 개인기도 못생긴 것만 합니까? 자, 다음은 김철민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문의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이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지민 씨입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데 이 콘서트에서 입었던 이 시스루 의상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저희 전문의 회원이 입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전문현 전남 목포지부장 김용명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울터오르네. 파이어! 파이어! 초코 파이어! 엄마 손 파이어! 와이 파이어! 총차! 내 총차!